안녕하세요. 감동적인데? 너무 잘돼요! 이 앞에서 딱 나오면 이런 풍경을 가졌어요. 너무 예쁘죠? 날씨도 좋아요. 어제 사진 정리 안 하고 잤다. 오늘 큰일 나겠다. 큰일 났다. 이미 났어. 큰일 어떻게 했지? 일단 백업할까? 아, 백업하면 삭제해야 될 거 못하니까. 날씨가 좋아요. 진짜 이런 거 맞아? 응, 이쪽. 오케이. 너무 예뻐요. 대박. 저도 오늘 몸 컨디션 안 좋은데 화장 컨디션은 잘 됐네요. 요거는 꼭 이렇게 입고 여기 목걸이를 딱 나오게 해주는 게 포인트. 우와. 치즈도 팔고. 우와. 1인당 10만원 나 18년도에 지붕에 이렇게 빛이 들어오는 게 너무 예쁘네요. 여기서 먹기로 했습니다. 요래요. 이 사자 아니야? 이렇게 큰 게 처음 보는데. 삶은 버거 미슈수 피쉬 앤 칩스. 저는 여기서 먹고 있습니다. 사장님 살짝 맛만 봐도 될까요? 맛있어. 맛있는데 완전? 아 저거 시킬걸. 아 안 그래도 추운데. 내가 봤을 때 얘는 그냥 분리버거로 먹는 게 나을 것 같아. 이게 약간 연어 전 같은데? 그니까. 스프 먹을 거야. 맛있는데 목이 따뜻하다. 아 찍었어야 되는데. 아 못 찍었다. 다시 해달라고 하면 해주실 것 같아요. Can you say one more 안녕하세요? We're here? 안녕하세요. Thank you. 맛있는 팁이 어쩌고 할 것 같은데. 구독. 저 하늘색 건물 예쁘다. 저기 지금 보이는 요것들이 저번에 보여드린 무시가지 같은 느낌의 그 관광 명소래요. 아 이게 뭐 유네스코 문화유산이라고 했나? 뭐 여튼 그렇대요. 예쁘다. 여기 유네스코 뭐라고? 그렇대요. 나도 라떼야 이거. 그냥 이렇게 베르겐 거리를 거느리는 중입니다. 하나 차리. 눈 색깔이 되게 짱하고 예쁘다. 여기가 이제 케이블카를 타는 곳인가 봐요. 노예. 내가 없어도 노예를 즐길 수 있어요. 비디오를 들었기 때문이죠. 이번엔 요새에 왔어요. 보이시나요? 이 배드? 요새 위로 올라왔더니 이런 공간이?
어머 어머 어머. 이제 이렇게 초록불이 나와. 아, 그 뒤에? 앞에? 어, 아니. 뒤에 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래야 앞을 보는 거 아니야? 어, 난 그렇게 생각해. 고소공포증 있는 친구. 내가 언제 또 노르웨이 숲을 거느러 보겠냐며. 우와, 해가 너무 눈부셔서 풍경이 하나도 안 들어오네. 햇밖에 안 들어와. 냄새가 너무 좋다. 초랑 같이 다 찍어주면 안 돼? 어. 내 영상을 찍고요. 맛있어? 근데 밍밍한 것 같은데? 빠르고 나 밍밍할 수 있어. 빵이 너무 맛있다. 빵 맛있어? 좀 그런데? 잘못 좀 먹는 거야? 진짜 밍밍하다. 소금도 좀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이래서 이 애가 있나 보다. 알아서 간을 해먹어야 되나? 나 이거 괜찮은데? 까르보나를 진짜 밍밍해. 진짜 나만 놀란 거 아니야? 나 먹고 이 맹, 이 무슨 맹맛인가 했어. 그치? 그냥 짜기 전에 한 입 먹을래? 나 좀 짜게 먹을 거라. 내 것도 한 입 먹고 언니 거 한 입 먹어도 될까? 우리 나 지금 서현이가 탐내는 거야? 이럴 거면 까르보나 레시피에서 쫙. 이것도 맛있네? 고기가 들 줄 알았죠? 아니 노란색만 모아놨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불닭볶음면. 진짜 웃겨. 지금은 희진이 따라 희진이가 자꾸 계속 카메라 키라고 얼굴이 뽀얗게 나온다고 해가지고 켰는데 말입니다.
여러분은 보기 싫겠죠? 그렇죠? 저희가 잔뜩 저희가 너무 먹었어요. 여기서 커피 마시는 중. 감동적인데? 울지 마세요. 나 근데 눈물 안 나. 눈물 여기 눈에 맞히기만 했어. 와, 근데 좋다. 이렇게 한 마디씩 남기는 거. 친구들 다 싸졌거든요, 미잔지. 아저씨가 물 뿌리고 있어. 어, 지금도 안 뿌리시나? 뿌리는 게 아니네. 이 꽃을 심고 계시네. 예쁘당. 스톡홀름에서 사온 맛있는 초콜릿을 여기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다. 발파이브. 발파이브. 다시. 발파이브. 하나, 둘, 셋. 아빠. 바빠? 어뜻한 기차와 어제 본 전망. 건비야, 들려? 너무 잘 돼요. 우와. 야, 너무 신기해. 세상 좋다. 아니, 전화보다 더 잘 들리는 것 같고. 와, 이거 진짜 너무 신기하다. 진짜 신기하다. 음질이 괜찮은데? 놀라워. 이로써 워키토키가 한국에서 외국 아주 잘 된다. 안녕 베르겐. 그러니까 저 화장품이 있다던데. 이제 이렇게 패스가 먼저 나오고 영수증들이 나옵니다. 전 바로 오네. 이게 베르겐의 마지막. 도착 공항. 두 개뿐인 회전문이. 나도. 우쉬. 노르웨이에서 노르웨이 베르겐에서 덴마크 스톡홀름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러 가는데요. 그래서 여권 검사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아직 비행기를 타기 직전인데 말입니다.
여긴 도착.